발라더 표정이야. 발라드 맞아? 군인이 뭐야, 군인이. 야, 씨. 끝없이. 누구 노래야, 이거? 누가 누구 목소리인 거야? 몰라. 누가 부르고 있는 거야? 오! 사랑과 이별 그리고 추억을 이야기하는 두 사람 조남지대입니다. 반갑습니다. 놀토에 본인이 마음속으로 꿈꿨던 꿈이 있습니까? 뭐 꿈이라고 네. 하기보다도 사실 좀 부끄러운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조남지대가 네. 신곡이 이제 나오는데요. 아마도 이제 놀라운 토요일이 방영되는 날 발매가 될 것 같아요. 오. 오. 아마도요? 지금 이제 놀토 방영 날을 이제 목표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목표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저희 이번 노래는 여성 보컬이 있는데 그래요? 누가? 네. 누가? 누가? 공석이에요. 어? 아직도요? 네, 아직 녹음을 못한 상태여가지고 공석이요? 빨리 구해야지 여기 불가하시는 네, 여성 보컬이 그게 누굴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네네. 말씀하세요, 나오시면 나네 한 번 더 줘. 그래. 내가 도와줘 한 번? 아싸리 딱 그래 아니 왜요? 다른 사람 생각한 것 같은데 아니?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아니 독사가 아니, 있잖아. 왜, 독사가 독사가 사실은 뭐 그냥 아 얘기해. 아, 얘기를 얘기해. 해봐요. 아, 뭔데? 아니, 얘기해. 두 분, 얘기해봐. 괜찮아요. 설마. 잠시만요. 조남지대 설마. 나는. 아, 설마. 나는 웬만하면 이런 듣고 안 해. 안 돼, 안 돼. 그래서 저희가 신동이 없을 때 좀 부탁을 하려고. 그렇지. 예! 그래. 아, 그래서 만약에 괜찮으시다면 나중에 태은 씨 한번 들어보시고. 태은 씨 한번 들어보시고. 태은 씨 한번 들어보시고. 하루만에 다 빼서 오전에 녹음하시고 네, 오전에 하루에 녹음 뮤직비디오까지 네, 다 해서 네. 필요한 것은 저희가 다 맞춰드릴 자신 있거든요. 네. 원하는 대로 뭐 이게 고급스러운 용어인지 네네. 모르겠지만 거머비까지 저희가 챙기고 거머비까지 저희가 챙기고 아니면 거머비가 뭡니까? 가창비 뭔가 전혀 거마비가 뭡니까? 거마비가 뭐예요? SM에게는 SM에서 제시하는 걸 다 지급하고 태현 씨 가면 뒤로 와봐요. 저희도 방했다. 집에서 연습 좀 해. 그래, 요즘 시간 많잖아. 에라이. 시간 많아요, 요즘에? 아니, 밖에 못 나가니까. 시간이 많다면서, 혹시나. 아니, 시간 없어요. 물어본 거예요. 아, 시간 많아요, 라고. 오늘 놀토 나오시면서 컨디션 좋으면 라이브도 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까 뭐 대기실에서 라이브 연습도 막 하시고 이랬는데 라이브가 좀 가능합니까? 이제 마지막 그 후렴 부분만 좀. 네, 그럼 살짝. 네, 그렇겠습니다. 쇠. 식자리도 아니고. 쇠.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조남지대입니다. 저희 조남지대의 네 번째 노래입니다. 네. 한 겨울날의 네 꿈. 한 겨울날의 꿈. 네 번째, 제목 좋다. 뒤에 정육 좀 써있는 게. 뒤에 정육 좀 괜찮나 봐. 약간 뭐 조남지대 정육점 오픈 행사. 오늘 뭐 안치향살 좋고요. 오늘 설치살 기가 막힙니다. 너의 보이지. 야 찢는다 찢어 진짜로. 자 그러면 저희 조남지대 한 겨울날의 꿈. 후렴 부분 네. 들려드리겠습니다.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그대를 향한 나의 마음은 변하지 않죠. 하나만 이것만 기억해요. 우리가 사랑했음을. 우리가 이렇게 가야지. 아니, 오늘 컨디션이 안 돼서 그런 거잖아. 불협화음이잖아. 네가 잘못한 거잖아. 왜 나한테 그래. 뭐야 근데. 싸운다. 뭐? 궁따리 샤바라 빠빠. 저희가 준비한 거예요. 왜냐면 예전에 저희는 싸움이 깊어지기 전에 노래를 끝내자고 한 거예요. 즐겨. 싸움이 깊어지기 전에 끝내자. 조 모나이트 아니야. 즐겨.
자, 오늘 듀엣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놀토, 오늘의 활약도 기대를 해보면서 자, 머리는 남창희 씨 거 벗긴 거 아니에요? 안 벗겼어요. 머릿결 아까 안 벗겼어. 확실해? 아, 안 벗겼다니까. 벗겼잖아. 아, 진짜 안 벗겼다니까. 그만. 등다리까지 가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죄송합니다. 끝낼게요. 등다리 끊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분장 때문에 색안경을 끼고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개그맨 구양배추 현조세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구양현조. 구양현조. 자, 오늘 조세호 씨가 나와서 공식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음악 좋아해요? 아, 음악 좋아합니다. 앨범도 내지 않았어요? 웰컴 투 YBS 월드. 양배추 월드 이렇게 해서. 와이. 아. 한 소절만 불러주시면 안 돼요? 아, 그 노래요. 구양배추 시절에 이제 그녀의 전화번호라는 노래가 있어요. 아, 명곡이야, 명곡. 아, 또 그럴듯하다, 뭔가. 그녀의 전화번호, 친구의 전화 받고 내 전화 왜 안 받아? 이런 노래가. 어디서 많이 듣던 멜로디인데? 원래는 이제 그 노래로 좀 붐업을 시키고 후속곡이 있었어요. 뭐요? 추배추배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추배추배는 이제 뭐 한혜 씨보다는 먼저 제가 좀 랩을 하지 않았나. 아니 추배추배 좀만 들려주세요 그러면. 헤이 거기 이쁜이 아가씨 혹시 무슨 일이 있나요? 날 봐요. 금방에 이라도 눈물을 흘릴 것 같아요. 이게 있죠. 추배추배. 추배추배. 개그맨 겸 가수 겸 MC 겸 배우 겸 BJ까지 현재하고 있는 창희성의 남창희.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친구 나는 남창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분이 오늘 의상이랑 헤어까지 똑같이 한 이유가 대표 연예계 절친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남창희 씨가 홍진영 씨 부를 때 엄마라고 부른다는 얘기였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저희가 조세호 씨랑 저랑 사실 이 연예계에서 부모님이 계세요. 그 남희석 씨가 저희 아버지. 그래서 저희가 조남버지라고 부르고 있고. 조남버지. 조남버지. 그리고 저희 어머니 우리 홍진경 씨가 조남머니로 계신데 저희가 항상 이렇게 뭐 명절 때는 뭐 이렇게 김치 보내주시고 뭐 항상 이렇게 부모님처럼 챙겨주셔서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남희석 씨랑 부부의 연을 맺게 됐어요. 저희 영원히 시간 시켜드리려고요. 의도하는 상관없이 부부 연을 맺게 됐다. 네네.